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가끔 진짜 화장실이 없어서 또는 영화를 보면서 오줌을 꼭 참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오줌을 계속 참으면 병이 난다는데 진짜 아그로깡으로 인간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참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오줌을 계속 참다 보면 오줌이 오랫동안 방광 속에 들어있게 되고 그 사이 세균이 요도를 파고 방광까지 침범한 다음 따뜻한 오줌 속에서 엄청난 활개를 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방광염부터 시작해서 신장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진짜 아그로깡으로 버티게 된다면 방광이 점점 팽창하게 되면서 요관이라는 기관으로 오줌이 역류하게 돼 아랫구멍이 막히니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다행히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오줌을 싸게 된다면 오도를 타고 올라오는 세균을 밀어내기도 하고 역류도 안 하니 문제가 없지. 그럼 엄청나게 자주 싸는 것도 이득일까? 그것도 아니야. 너무 자주 오줌을 싸면 방광에 소변이 적당히 차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면서 점차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을 앓을 수도 있거든. 이게 진짜 더 심해지면 진짜 속옷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젊은 나이에 그러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의사들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게 좋다고 해. 진짜 가끔 오줌을 계속 참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개소리가 있긴 한데 진짜 계속 참다가는 정력은 무슨 못 참고 실수로 바지에 질해서 건강도 이미지도